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린 분단돼 있는 데다가 또 동북공정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까지 나오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중화민족주의가 부흥하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전희 선생님의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중화부흥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요즘에 제시된 단어가 아닙니다. 개혁개방 때 제시된 단어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20세기 5·4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화는 부흥해야 한다라는 구호가 생기면서 제시된 단어입니다. 왜 20세기 초에 중화부흥이라는 구호가 제시됐을까요? 그건 당시 중국이 유럽과 북미,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열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을 포함해서요. 중국이 당시에 얼마나 빈곤하고 연약했었는지 알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이때 지식인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민족 부흥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행동을 취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화부흥이란 구호는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중화부흥은 중국 경제를 포함해서 중국 국민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허난성 아래쪽에 있는 작은 곳인데요.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황 선생님과 시마다 선생님께서 우리 마을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농촌에 가서 보는 것이 진정한 중국입니다. 우리 마을이 정말로 한국의 위협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마을이 또 일본의 위협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 선생은 물론 위협이 안 되지만 정치인들이 발언이 좀 불편했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정말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아주 급박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 그럼 한국은 과연 그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동북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라는 단어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서구 역사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서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전쟁을 1차 중일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리아의 전쟁은 빠져있는 거죠. 네. 그런 역사 발표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코리아는 없고 중국과 일본만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싸웠는데. 네. 그리고 제2차 중일전쟁이 청일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한반도에서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러나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한반도가, 이 한반도가 평화스럽지 않을 때 반드시 그게 두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두 나라가 평화스러웠던 시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의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스보트 항해 닷새째. 얼굴도 이름도 낯선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합동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역사 교육을 받아온 아이들.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면서 서로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도 확인한다. 그러나 차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화해도 가능하다. 괜찮아요. 역사 얘기하면서 일본 사람들